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적으로 날씨가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고요. 바깥 날씨가 진짜 며칠간의 따뜻한 날씨와는 너무 대조되게 차가워졌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네요. 근데 베란다 안은 오히려 더 낮 기온이 더 따뜻합니다. 그동안 햇살이 너무 없었잖아요. 흐릿하고 뭐 찌푸리고 그랬는데 며칠 비도 오고 그러더니 지금 습도 상태가 한40% 넘어가 45%에서 50% 사이가 돼 있네요. 비 맞은 그 화분들이 그대로 베란다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정도 그래도 습도가 한50% 정도 되면 양호한 것 같아요. 베란다 온도가 거의 20도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임파첸스들이 요렇게 예쁘게 피어나고 있어요. 임파첸스 요 꽃봉오리들 좀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쪽으로 색감 너무 예쁘죠. 이 색감에 반해서 제가 데리고 와서 키우다가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바깥에 작년에는 화단 그 약간 그늘진 곳에 나무 밑에다가 심어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해지고 그래서 겨울에 또 초겨울에 이렇게 화분에 심어서 베란다로 들어줬고요. 요즘에야 이제 이런 꽃봉오리를 터뜨려 주는 것 같아요. 너무 막 힘이 없더니 얘들이 계절을 느끼는지 꽃봉오리도 많이 맺어주고요. 이 아이한테 해준 거라고는 유일하게 이 뽁뽁이 한겹 이렇게 입혀줬어요. 화분에다가 바닥에 놓지 않고요. 뽁뽁이 한겹 입혀주고. 이렇게 햇살이 간접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화분이 크다 보니까 그러네요. 이쪽이 창측에는 항상 이렇게 다육이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 송살구. 요 베란다에서, 제가 뭐 다육이, 뭐 화초, 뭐, 화초란 화초는 다 좋아, 식물을 자체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송살구를 제가 당근마켓에서 구입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요. 여기 또,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죠. 이럴 때는 미리 지고 있는 꽃대를 이렇게 잘라주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만 이 꽃대에 그 빼앗길 영양분들을 요새 꽃대가 또 받아 먹으면서, 다시 꽃을 예쁘게 피워줄 거겠죠. 목이 칼칼하네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한 1, 2cm 남겨주고 뚝 자를게요. 그러면 남은 가지들은 말라서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 그 몸에 상처 남는 일이 없겠죠. 잘못 이렇게 자르다 보면 이렇게 줄기에 이렇게 몸통에 상처가 나면 또 애들이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도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아이는 멀티볼륨 카풀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 꽃 색감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주 진한 색. 빨강도 아니고 주황도 아닌 그 중간 색깔 정도 되고 있어요. 호주매화가 계속 이 꽃을 피워주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잡아주질 못했네요. 다른 꽃들에 밀려가지고 이 호주매화는 입장이 참 뾰족하고 작잖아요. 그래서 어디 수분을 저장하고 있을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얘들이 물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물을 조금 마르지 않게 넉넉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 말리면 바로 가는 아이가 호주매화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 속에 꽃술술 좀 보세요. 꽃술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겨울에 계속해서 여기 꽃이 하나, 둘, 여기 꽃이 나이도 보일 거예요. 여기 다육이 화분에 심어진 작은 아이예요. 제가 이 가지 쳐서 키우고 있고요. 제가 막 쭉쭉 뻗는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는 막 조금 가지를 치는 편입니다. 얘가 호주 매화의 특성상 쭉쭉 뻗어나가는 가지잖아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가지를 잘라서 동글동글하게 각지지 않게 키우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얘가 건강하게 겨울을 잘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싹소름 언제 봐도 이쁜 우리 하늘하늘 나비 같은 싹소름. 이 아이는 꽃을 항상 이거 세트로 이렇게 꽃을 피워줘요. 그래서 꽃이 더 풍성하고 예뻐 보이죠. 이 가녀진 꽃대에서
이렇게 하늘하는 아이들 그 모빌 같은 꼭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요 제가 삽목해 놓은 요 삭스럼도 이렇게 꽃을 예쁘게 전부 다 그렇죠. 두 개씩 세트로 피우고 있죠. 아, 이 절정의 샤피니아 겹꽃입니다. 정말 올겨울 들어서 최고로 많이 핀것 같아요. 이 블루가 요즘 부쩍부쩍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 넘어가는 햇살을 받으면서 너무 미모 뿜뿜이죠. 이 흑진주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꽃대도 많이 올리고 있고요. 어쩜 꽃 색감이 이럴까요, 그죠? 아무리 봐도 신비스럽고 예쁜 꽃입니다. 이거 보세요. 아, 라인이 어쩜 연노랑 라인이 이렇게 금색으로 테두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추라도 사랑초라고 제가 나눔 받아서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요. 또 나눔도 하고,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잎이 축축 처져서 제가 싹 잘라주고 했더니 이렇게 새순이 또 예쁘게 나서 꽃이 아니라도 너무 겨울에 바르바르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밀레니엄 벨 핑크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하고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거 보세요. 핑크가 눈에 띄고요. 눈에 띄게 엄청 많이 피었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이 피었을 수가 없네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 구독자님이 보시고 자기도 이거 드려야 되겠다고 욕심을 냈던 그런 밀레니엄 벨 핑크입니다. 아, 여기 겹꽃이에요. 여기 속에 보시면 바람개비처럼 살짝이 꼬이면서 너무나 예쁩니다. 이 아이는 가을에 미리 폈었어요. 지금은 이제 2차로 피는 중이거든요. 가을에 제가 가을 바깥 햇볕 듬뿍 많이 쐬어주고 지금도 햇볕을 많이 받는 자리로 자리 배치를 해놨습니다. 아, 밀레니엄 벨 보라도 너무 지금 아직도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가을에 피지 않았어요. 한두 개씩 이렇게 피었었는데 지금 겨울에 이렇게 화사하게 피어줘서 너무 이 아이만 보면 행복합니다.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그죠? 그리고 미스로즈 꽃이 이렇게 많이 꽃대가 많이 올라와줘서 이렇게 기존에 피었던 꽃대는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또 꽃대 두 개, 세개 올린 꽃대들이 이렇게 피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지는 아이들 일찍 일찍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다른 꽃대들이 또 힘을 내고 또더 예쁜 꽃을 오래 이어서 볼수 있답니다. 이렇게요. 미스로즈 이 아이가 첫 꽃인데 굉장히 제가 오래 봤습니다. 지는 꽃도 떼주면서 이렇게 오래오래 봤었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계속적으로 꽃을 피워주고 있죠. 이렇게 총알을 만들고 그 대신에 밑에 있는 꽃을 피워주지 못했어요. 두 번째 꽃대가 이렇게 싱싱하게 올라오면서 첫 꽃이 제대로 완전 활짝 피지 못하고 영양이 부족한 것 같아요. 분이 또 작은 분이에요. 이렇게 작은 분이라 조금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꽃대가 이렇게 또 탐스럽게 올라오는데 그죠? 분을 또이 꽃이 피었을 때는 분갈이 하기에 조금 신경이 쓰여요. 분갈이 하더라도 그냥 사이즈업 하는 걸로 해줘야지 뭐그 흙을 털거나 하면 이 꽃대들이 다 힘들어서 제대로 피우지를 못하거든요.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자꾸 저쪽으로 가니까 제가 집에 있을 때는 막 해를 따라서 화분들을 막 옮겨주고 그러네요. 우리 탐스러운 제니 꽃대도 어쩜 이렇게 꽃을 많이 물었는지. 저 제니가 저의 첫 제라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순둥하게 잘 자라주고 저에게 제라늄 키우는 기쁨을 주었던 아주 제가 이뻐하는 아이랍니다. 제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꽃이 또 하나 떨어졌어요. 아유, 아까워요, 아까워요. 골드 애니버셔리. 여전히 이렇게 꽃들을 많이 물고 색감을 이렇게 예쁩니다. 이 꽃기린 옆에서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꽃 얘기하다 보니까 긴 시간이 가버렸네요. 여러분들 꽃님들 항상 꽃과 함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